일단 지금 현재 제 티어가 나이트예요. 나이트 이제 세 번째 티어죠. 그러니까 맨 밑에 폰, 룩, 나이트, 비숍, 퀸, 킹인가? 그런데 지금 나이트예요. 아직 매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36판이고 이제 모드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터보 모드 그리고 클래식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식 모드가 이제 보통 하는 외세의 그런 게임들 느낌인 거고, 터보 모드가 약간 이 게임 약간 특별한 그런 건데 엄청나게 한 판을 빨리 열 수 있어요. 일단 큐 잡히는 거야. 뭐 칼같이 잡힙니다. 칼같이. 이게 칼같이 잡히는 게 여기 보시면 국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만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터보 모드가 뭐냐면 클래식 모드하고는 좀 다른 게 중간중간 그런 걸 좀 생략을 시켜요. 크립 싸우는 걸 몇 개를 생략을 시키고 돈을 좀 많이 줍니다. PC 게임 아니에요. 이거 모바일 게임입니다. 휴대폰. 일단은 여기도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합이라는 걸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이템이 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템을 총 4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고요. 4개를 장착을 하면 효과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 3개까지는 아머 증가시키는 건데 4개부터 이제 주위 적들한테 딜 주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요. 다른 템들도 그렇고 4개를 장착했을 때 특수한 효과가 나옵니다. 비스트 워리어 덱도 좋습니다. 비스트 워리어 휴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비스트는 처음에 2셋은 뒤로 올려주는 거, 4명을 모으면 펫이 나와요. 그 펫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펫이 이렇게 자동으로 소환이 돼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펫이 소환이 돼서 나중에 비스트 맞추면 시작하자마자 막 10명 넘게로 막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량으로 약간 찍어 누르는 그런 덱이고, 워리어는 방어력 올라가는 거, 3셋 50, 6셋이 100 이렇게 해서 방어력 올라가는 덱. 일단은 터보 모드는 최대한 빨리 레벨을 올리는 게 나아요. 최대한 빨리 레벨을 올려가지고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돈을 많이 줘요. 아까 전에 5원이었는데 기본 10원으로 바뀌었죠? 그냥 클래식 모드는 항상 5원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돈을 얼마 모았을 때 추가 돈 주는 거랑 연승 연패 그리고 보너스 받는 거 빼고는 5원인데 터보 모드는 10원이에요. 그리고 랩업 하는데 드는 비용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빨리 올려서 물량을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쭉쭉 뽑아가지고 압도를 시켜야 되죠. 지금 오른쪽 보시면 모바일이라서 그런지 가독성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옆에 보시면 레벨, 이제 여기가 유저들이고 유저 아이디 여기에다가 레벨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인지 돈을 써가지고 레벨을 많이 올리는지 그런 거를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상대 덱을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바로바로 상대가 무슨 조합을 했는지 왼쪽 위에 나와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조합인지 엄청나게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보기가 쉽죠. 얘가 엄청나게 뭐 삼성을 많이 뽑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이 높은 애인지, 무슨 조합을 했는지, 몇 승인지, 몇 패인지, 딜 몇 넣었는지 뭐 그런 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편합니다. 상대 덱을 이렇게 가니까 아 나는 이렇게 가서 카운터를 쳐야지, 얘가 이걸 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뺏어가지고 좀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죠. 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고요? 텐센트. 그리고 여기 젤리라는 게 있죠. 이 젤리는 이제 어느 캐릭터랑 조합해서도 랩업을 같이 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 3명 있어야 이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2명 그리고 젤리를 추가를 하면 랩업이 됩니다. 4:3 비율인 건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휴대폰으로 하면 넓겠죠? 근데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 게임은 애초에 16:9 비율이. 지금 일단은 워리어 6셋을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단에서가 맞았을 때 마나 채워지는 걸 퍼센트로 좀 많이 채워지게 하는 겁니다. 일단 메카는 버릴게요. 메카 덱을 갈 게 아니니까 지금 워리어 셋으로 갈 겁니다. 아까 말했던 워리어 비스트 셋을 맞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워리어 3셋이 워리어 애들 방어력 50 증가고 6셋 맞추면 100 증가. 그래서 6셋을 맞추고 비스트로 약간 뭐 올려도 됩니다. 수인이 이제 수인끼리 체력 올려주는 거, 최대 체력. 일단 빨리 워리어를 한 명 더 찾을게요. 바로 찾았죠? 얘 메인 딜러예요. 얘 고블린 버서커가 워리어랑 고블린을 달고 있는데 고블린 워럭 이렇게 답시다. 이렇게 해서 랩업 시킨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고블린 2셋에 워럭 2셋까지 맞춰지는 거죠. 왜냐면 얘에 고블린 달려있고 얘에 워럭 달려있는데 고블린 2셋이랑 워럭 2셋이 이제 피읍 증가, 그리고 고블린이 공속 증가. 고블린 애들이 공속이 더 많이 증가하고 나머지 애들도 공속을 전체 증가시켜주는데 효과 펑킹이 상당히 좋습니다. 2셋만 맞춰도 어느 조합에 들어가도 고블린 2셋을 무난무난하게 쓸 수가 있어요. 워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랩업 시켜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효과 뜨는 게 바로바로 떠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값이 29밖에 안 되죠. 값이 좀 낮아요. 값이 낮다는 건 뭐다? 이성이 별로 없죠. 이성 삼성, 삼성 한 마리도 없고 이성이 별로 없죠. 이제 랩업을 뭐다? 오지게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은 좋아도 랩이 딸려서 애들 체력이 딸리고 뭐 공격력이 딸리면 결국에는 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딜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물딜. 하늘색이 물딜, 보라색이 마딜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딜, 마딜 비율 어느 정도 넣는지 알 수 있고 누가 제일 딜이 높은지도 알 수가 있죠. 딜량을 많이 뽑는 애들 위주로 뭐 딜템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내 덱에서 누가 메인 딜인지. 얘가 상당히 좋은데 얘가 스턴 넣는 거거든요. 광역 스턴인데 개사기예요. 얘는 워리어 덱임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궁만 한번 쓰기만 만들어도 개이득이거든요. 얘한테 스펠베인 지팡이를 줘가지고 만화를 빨리 차게 만들게요. 스펠베인 지팡이가 때렸을 때 여기 보이죠? 이거 저겁니다. 저거 저 범위 진짜 개넓죠? 스턴. 오케이, 일단은 좀 성 좀 올려둘게요. 워리어를 더 맞추는 건 별로일 것 같고 얘 문워리어 있죠? 얘 넣을게요. 얘가 이제 인간이랑 비스트 워리어 3개 다 있는데 아까 뭐죠? 비스트가 같이 있다. 비스트 4셋 맞추고 워리어를 맞추고 여기에다가 인간 휴먼 2셋을 맞추면 이제 전체 아군이 초당 만화가 30 회복이 돼요. 애들 궁극기가 더 빨리 찹니다. 모든 아군이 궁극기가 더 빨리 차요. 그래서 인간 2셋 정도는 맞춰주는 게 괜찮아요. 워리어 셋에는 4셋까지 맞추면 더 좋은 게 이제 스킬 발동 후에 스킬 쿨타임 초기화하고 만화 풀로 채워주는 거 확률로. 근데 이제 확률이 좀 낮아가지고 이거는 무리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비스트 4셋에 저 인간 2셋으로 맞추는 걸로 합시다. 아, 여기서 화염마녀랑 재단 메이든 얘 둘이가 법사에서 상당히 센 애들인데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작하자마자 40% 확률로 얘들이 새끼 얘들을 뽑고 시작해요. 뽑혔죠? 뒤에 일단 뒤에 보시면 이렇게 힐링 토템 영프로그 시작하자마자 바로 뽑았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스킬 쓰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런 쫄 만드는 애들이 일정 확률이긴 하지만 캐릭터 하나마다 확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뽑는 애들은 뽑고 아닌 애들은 아닌 거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딜템을 누구한테 줄까 고민을 하면 당연히 이 캐릭터긴 하거든요. 얘, 이 친구. 얘가 아까 말했듯이 딜이 상당히 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스턴이 딱 들어가고 상대도 스턴을 썼지만 내가 먼저 썼기 때문에 이겼죠? 그리고 얘도 좋습니다. 얘도 이제 쫄 소환한 건데 쫄이 상당히 세요. 쫄이 거의 한 마리 딜? 체력은 적은데 딜이 보통 애들 평타 딜이랑 비슷비슷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성을 빨리 만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뭐다? 이제 값이 52까지 올랐죠? 저 뭔데? 값 108 뭐야? 조졌네? 와 쟤 108 뭐야? 93 108 뭐야 쟤? 운빨 조졌네? 오우 씨 삼성 개많아. 조합발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저런 애들은 지금 엘프죠 얘. 얘 조합이 6엘프 4드루이드. 아 셀텐데 저거. 엘프가 이제 회피 조합이거든요. 아 약할라나? 드루이드는 전투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6엘프에 2비스트 3어셋인데 뭐야 계약하네? 계약하네요? 26 레버 가능. 아! 4단위로 된다는 걸 깜빡했네요. 다음 찍으면 바로 레업 됩니다. 다음 레벨에 지금 2등 3등에 있는 애가 드루이드 빨로 올렸네요. 드루이드가 이제 두 마리만 있어도 다음 레벨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여기 무슨 조합을 섞지? 오션본을 섞어도 되고요. 오션본 이제 모든 애들 마방 증가, 그러니까 탱킹을 더 올려주죠. 워리어 애들이 기본적으로 물방에 올라가니까 마방이 좀 부족하죠. 근데 오션본 셋을 맞추면 마방까지 20 올라가면서 이제 스킬 딜을 좀 덜 받는... 뭐야 센데? 얘 아까 전에 개죠. 오탕 내가 이겼던 앤데? 세다? 확실히 이제 성이 높으니까 조합이 딸려도 세죠? 특히 엘프 같은 경우는 이제 회피가 랜덤이니까 회피가 더 잘 뜨면... 아! 잠깐만 나 죽겠다. 아! 2등.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하면서 했는데도 이렇게 2등을 하고 몇 번 했죠? 뭐 얼마 안 했어요. 한 10분? 20분? 그 대신 이제 터보 모드는 점수를 좀 적게 줘요. 점수를 플러스 30점? 뭐 2등에도 1등에도 50점밖에 안 주는데 이제 클래식 모드는 점수를 좀 많이 줍니다. 이제 드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는 거겠죠. 티어 올리는 시간은 둘 다 비슷비슷하고 한 판 끝나는 시간 자체는 상당히 짧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이 남아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조합을 몇 조합을 했는지 시간 보시면 보이죠? 내가 몇 분까지 했는지 19분 50초. 그러니까 터보 모드는 한 20분? 1등까지 해도 한 20분이면 게임이 끝나고요. 클래식 모드는 한 3, 40분 정도 합니다.